우리 어머니는 여기 그 장에서 터미널. 터미널 분시 부여장터의 산층인이십니다. 부여에서 태어나셔가지고 30대 초반, 31살부터 장사를 시작하셨다는데 찐빵, 떡볶이, 순대, 호떡, 뭐 장태. 이거는 한지 얼마 안 돼요. 장태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어보는. 그거 언제는 몇 년 안 되고 과일 장사부터 시작했죠. 오만 장사 다 하셨겠지. 네. 세월이 벌써 40년이 넘었는데. 과일 장사를 한 30년 하고 나서 거기 이제 마트 생기면서 이제 도매상에서 소매를 하면서 우리 내가 듣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이제 걷어치고 이런 장사를. 그러시구나. 이승만 대통령 하기 전에는 저쪽이 다 장이었어요. 장이 옛날에는 그럼 어머니 그 어릴 때 저쪽에서. 네. 저기 지금 자전거도 지나가고 오토바이도 지나가고 저 하얀 저 택시 지나가죠. 네, 네. 그 일대가 거님 저기 신우동 거까지 해서 네. 양쪽으로 이제 옛날에는 막 미루나무 이번이 다 옆에 있었어요. 그 터미널이 지금 이거 아니죠? 네, 터미널. 그전에 유신고속이 네. 저 위에 있어서 지금 관광주차장 앞에. 주차장. 네, 둘러다보면 관광주차장. 아, 산 밑에. 아니 저쪽 그 부수선 옆에. 아, 이쪽에. 네, 거기 관광주차장 옆에 저 유신고속 있었고. 아. 유신고속이 처음에 들어오고. 거기서 이제 일로 코른고속으로 이제 이틀짜리로 왔어. 아~ 코른고속이 오면서 금남역 여기 이거 지금 건물 있죠? 예, 3층 건물. 예, 예. 여기를 있다가 여기 좁은 일간이에요. 그 차 여기 있을 때는 차가 어디서 왔냐면 저 강문동. 이쪽 강문? 아니 이쪽으로 가야 되지. 맞아. 아~ 네, 그쪽으로 강 건너에서 우리 백제문화재 들릴 때는 거기 탈 임시관 그 역사를 재현한 거. 거기서 네, 한 12명 타는 그 버스 승합차에 옛날에는 그거 사람을 태워서 역까지 와. 거기서 얼음 얼을 때는 막 구름하고 다녔겠지만 이제 그렇게 와서 이 뒷골목이 옛날에는 버스 저 버스가 아니라 승합차 길이었어. 버스는 여기서 이제 가는 거고. 옛날 장터가 그러면 저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감사절이 또 가고요. 네, 거기서 시작해서 그 중앙 지금 중앙시장 거기로 내려왔다가 거기로 한길을 쓰면서 내려왔다가 다시 거기서 몇 년 하다가 이리로 내려온 거죠. 그 원래 중앙시장 그 근처가 장터였네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쪽. 네. 그 저쪽은 중앙시장이 이쪽은 무슨 시장이에요? 여기는 그냥 오일장, 그냥 아. 오일장 이렇게 부르죠. 그렇구나. 네, 오일장으로 불리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여기가 장이 다 컸어요. 근데 이제 그 뒤로 뭐 어쩐지 어쩐지 하면서 뭐 소상관이 공 뭐 이런 사람들이 막 꾸면서 장이 저 밀려나갔고 옛날에 소전이 뭐 컸어요. 옛날에 무시장 어디 있었어요? 근데 저 위에. 요 강가에? 아니 강가 양으로 가다 보면 석대 석가락을 깎는 게 있어요. 세개 조개 다. 이거 무시장? 무시장 있는 팀이 좋아요. 아니 무시장은 뒤에 있었어요. 지금 말하자면 스타펠이 그 여관 있는 그 뒤로 네. 거기가 우시장이었어요. 그런 게 옆에는 막 버글버글 했죠. 그 옛날에 어머니는 처음 시작할 때는 과일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네, 과일부터. 그때 어떻게 과일을 그 도매상에 아니 이거. 나는 이지는 않고 저기도 잘 아버지한테 미약간 짜달라고 했어. 그때 당시 16,000원, 16,500원 주고 미약간을 짜셨어. 내가 미약간 짜달라. 왜냐면 어영부영 남의 집에 들어가면은 못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짜다리더니 아버지 16,500원이나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당시에?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끌고 그 지금 유신고속자리 네, 거기 네. 없으면서 이제 일로 코르고속 왔으니까 거기가 과일 막 말하자면 경매지. 그렇지. 예. 네. 경매를 하는데 처음에는 모르니까 한 6시쯤 갔더니 이만큼씩 선호무대기 있어. 그걸 이제 사장님이 가격을 쳐주는 거야. 한 3일을 갔더니 사장님이 그런 거야. 뭐 할 거냐고 묻대. 장사한다고. 그랬더니 그 아침 8시에 오고요. 아 8시에서 그 경매를 보면 떨어지나니 막 뒤꿈치이 떨리고 하루 종일 쫓아다녔어. 앞이 끝날 때까지. 그랬더니 또 이제 그 비싸서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걸 밖에 나와. 그럼 나 딴 사람은 나보다 큰 것을 더 싸게 팔아. 7개 1,000원씩 팔고 막 그래. 7개 1,000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예. 입이 한번 떨어진 게 잘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지,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불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 내가 배포가 좀 컸나 어쩌나 그때는 막 쓸어 담아서 팔았는데 참 엄청 잘 팔렸어. 그리고 어느 날 옛날은 장사 다 잘 됐대요. 네, 어느 날은 비가 억수로 쏟아졌는데 내일이
복이야. 초복. 아. 마냐면 복인데 비가 막 왔는데 수박이야 참이야 잔뜩인데 경매사가 이제 가게 같이 되니까 요 윗골목 여기 지금 가게 들어서지 거기에 빈패했어요 정이. 거기다 이제 펴놓으면 가만히도 일곱 가만히도 1원 저 3원 4원씩 뛰는 거야 개당. 한 일곱 가만히 뛰지 수박도 그냥 120개씩 싸는 거 막 뛰지. 그 700원씩 뛰었나 400원씩 뛰었나 해가 그런 식으로 뛰었어. 비를 500일을 맞고 일곱 가마이를 푸는데 이 빡게스를 하나에 500원씩 무조건. 빡게스 하나면 그 한 3, 40개 들었겠는데? 모르죠. 예. 빡게스를 하나에 500원씩 막 하는 거야. 그 일곱 가마이. 그때가 70년대 초반인가? 78년도나 9년도 됐겠죠. 아이고. 예. 되게 막 최고였는데 그래가지고 막 다 팔았어. 다 팔았어요. 엄청. 예. 그리고 이제 비는 젖었을 때 돈은 그래서 집에서 가서 이제 바닥에다 펴놓고 엄마 울려보니 엄청 돈을 많이 버는 것 같거든. 대박이네. 예. 그렇게 혼자 그 뭐 배짱이 늘어나지 이제. 그렇지. 그때부터 무슨 물건 무서운 거 모르고 뛰는 거예요. 그냥 돈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수박도 그때 뭐 7원씩이나 하여튼 막 그 아저 해가지고 120원씩. 한번을 갔다 놓고 예. 응, 갔다 놓고. 그래갖고 다 달렸지. 그때는 그 동생 분이죠? 이제 우촌 아저씨네 동생이 가까이 있으니 친동네도 더 가까워. 어, 네, 친동네도 더 가까워.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팔면서 하니까 이제 또 수박 예를 들어서 2,000원 팔 거, 5,000원 팔 거는 7,000원 만원 팔 거는 평균 150개가 되고 줄줄이 싸는 거다. 한 6개씩 갖다 막 싸는 거. 그러면 그게 이틀, 3일이면 쭉 나. 팔다 모자라면 젖꼭이라는 데 가서 계란 트럭 하나 빌려가지고 아, 저 안 그런데? 네, 계란 젖꼭이라는 데 가서 밭자리 하나를 가도 했어. 그냥 계단이 200원씩 쳐가지고 황구자 계단이 그거 그냥 한 트럭을 되게 실수와가지고 그것도 막 200원씩 뛰었습니다. 600원 팔어도 나고 500원 팔어도 나고 그거는 크면 뭐 200원도 팔고 뭐 이렇게 파는데 그건 엄청 써가지더라고. 또 그렇게 버는 돈을 집을 한 채 이제 짓고 또 한 채 사고 했는데 우리 남동생이 위장이었는데 그냥 그 아식구가 다른 걸로 하자 꼬셔놨잖아. 식당을 해야 먹고 산다고. 아이 뭐 식당은 다 눈이 뒤집혀서 근데 누가 보증을 서줄 거요? 내 동생 내가 서야지. 서달라고 써주고 보증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는 집 주택까지 다 거쳐줬어. 한번 사가보다. 난 계속 장사 허니까 먹고 살겠다. 이랬었어. 2년, 1년은 내가 같이 했어. 어떻게 하나 보려고. 같이 할 때는 은행 빚이고, 또 하여간 집세고, 고가부가 하나도 안 밀리고 난 싹싹 나. 나는 안 써도 다 냈어. 내고 살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그랬어. 야, 1년은 됐는데 벌써 안 난다. 자신 없으면 여기서 그냥 끝내자. 그랬더니 자기가 다 갈래. 정권을 싹 주면. 미자고 벌고 싹 자기가 다 책임졌던데 이거는 그랬더니 1년 만에 아주 털도시 다 까먹어요. 나는 그거 이해가 안 가요. 그래 장사를 하면서 그렇게 까먹은 거예요? 아니죠. 이게 자기 쓸모고 너무 노력했죠. 사람들이 갔다 오면 문 닫았다고 자꾸 비리만 나오니까 털도시 다 까먹고는 그 몰아서 까먹은 거네. 네. 이거 이사갈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집을 하나 사놓은 데서 이제 일단 넘어가지는 않으니까 내 집이지. 그래가지고서는 거기 이제 이사 간 사람들 이사 방에 하나 폈어. 야 어떡하냐 집 갖다 보다서 싸놔라 옮겨라. 거기서 이제 한 3년 동안 비겼어. 그러면서 1년 있다가 마누라가 도망가더라. 그게 벗으면 혼자 돌려 떨어졌지. 남이야.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어떻게 그래서 얘가 이제 면목 없으니까 배 타러 가버렸네. 그럼 나는 이제 그 완전 소설 스토리네. 난 완전히 이제 그 뒷을 떠안고 있어야 돼. 그렇지. 이제 그해 이제 아이고. 10월 달에 농협에서 왔어. 보증인을 또 쉬워야 된대야. 그래야 이게 살릴 수 있대야. 보증을 누구 쉬우냐. 나를 한번 더 쉬어. 나는 이제 한도가 돼서 안 된대. 그럼 넘겨라. 넘기라고 했어. 뭐 내가 또 얻을 필요도 없고 그냥 다 넘겨라. 그 넘기라 해서 집 주체가 싹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난 근데 아들 그때 장가 가서 장인이 저 장호원에 살았는데 장인이 그 시력 그냥 좀 돈은 어떠나 이사장님이 한세로 살아서 그 집 아들 이름으로 집 한 채 살던 집을 이제 엄마
저걸 잡으든 이걸 잡으든 물, 물? 물? 네, 먹는 물죠. 시원한 물? 네. 여기서 잡으시냐, 나 지금 살던 집 잡으시냐, 나 살던 집 잡아라. 그래서 여기서 살던 집 낫다, 살던 집 잡아라. 그게 3,500이 잡았어요. 산지에? 네. 그게 천암 앞으로 해놓은 거야. 아들 앞으로 보내줄게. 그 천암 앞으로 해가지고 한 5년인가 7년이 지난 그 상태에서 살았어요. 살고서는 이사 난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천암이 장가를 가니까 우리 아들이 앞으로 불렸어. 그렇게 또 9년 살다가 아들이 이제 좀 먹고 살만한 거 엄마 이제 이모대는 할까요? 그러더라고. 이모대는 할까요? 이모대는 하면 얼마 되냐? 이모대로 하는 거나 헐고 치는 거나 같으네요. 그래요. 권인 같대야. 그럼 헐고 쳐라, 새로. 이제 저는 이제 한 1억 3천이면 길지 말고, 그 저기 거리가 막 짰을 때는 1억 3천이면 길지 말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뒤에 한 15평 있는 게 이제 공원 저기 있는 게 있어, 나갔단 거. 그거 이제 1,800 얼마 주고 사야지. 뿌시는 싹 500 줘야지. 또 시골 또 파서 또 뭐 나오나 안 나오나 검사하는 게 또 500인가 600 줘야지. 이런 돈 들어가다 보니까 한 거의 2천만 원 깨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도 여태까지 쳤어. 나는 또 기쁘게 질 수는 없으니까 올려라. 올려라. 이 땅까지 싹 올려라 했지. 했더니 그 흙을 갖다 얼마 집었냐면 12대인가 갖다 본 것 같아. 완전히 깊었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높게 쳐서 아니요 기관질라 높게 쳐야 돼. 몇인 쳤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쳐서 지금 사는 지가 지금 3년째 되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최근에 이지네 그럼? 이제 한 3년째 살고 이제는 내 마음 편해요. 아이고 산전 수산 공주를 겪으시면서 이제 안정기를 이것도 오셨네. 내가 이제 어쨌거나 내 이름으로 이제 해놨고 앞으로부터 내가 새끼들한테 돈 안 벌 좀 슬아이 몇 남매도 있어요? 3남매에서 우리 큰아들이 장애예요. 큰아들이 장애고 이제 딸 하나 있고 아들 하나 있고 아들 좀 소원 살거든. 소원 사는데 그 큰아들인 것도 사죠? 그렇죠. 걔 장애인데 데리고 살아야 돼. 그것도 타먹는 것도 몰라가지고 걔 35살 넘더라고. 그 미리 신청해야 돼.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이것만 하느라고 정신없고 그렇지. 뭐 삶이 바빠서 뭐가 뛰는 거 있는 거 아이가 그런 그랬더니 아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이만저만 하면 하냐고. 이만저만 하다 그랬더니 아이고 돈 가서 이만저만 해라고 했더니 금방 그 달부터 돈 나오더라고. 그리고 일체도 막 축하드립니다. 일체도 뭐 400만원짜리 돈 주시는 거 얼마만 내면 되고. 아이 그래가지고 제가 막 처음에 35살 때 당해 저기 간 같은 남는 거 비교 맞아 필요 없지. 맞아 봐. 짐승 없지. 이제 다 싸우고 세상으로 가는 아니 근데 간 같은 거 중요하고 그런데 아픈 손가락이 있으시네. 네. 다 부모가 아픈 손가락 다 있거든요. 다 있어요. 근데 내가 없는 집이 없어요. 딸들은 하는 소리가 그 소리야. 야 꽃가마 속에도 눈물이 뜬다. 그럼 돈 아무리 많은 사람도 어딘가는 슬픔이 있고 그럼 맞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단다. 그래. 엄마는 지금까지 눈에 들 때 속성은 없고 맞아. 행복하고 우리 아들 그렇게 생겼다 해서 내가 속 끓인 적이 없어. 그러려니 하셨구나. 아이고. 어쨌거나 뭐, 정신 나 아들만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맞아. 그래야 또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으니까. 우리 아들 처음에는 고치려고 서울에 안 다닌 병은 없었어. 맨 처음에 돌진하도 얘가 겸안 다니지,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동네 이가 이죽을 신경외과라고 유명하대야. 거기를 계속 갔었어요. 갔더니 2년 늦댄데 하고 약을 조제를 해주더라고. 종로에 5강가 거기 가서 약을 한 달치 먹였더니 이런 데도 시큼시큼 오고 발뚝금치도 시들시들은 그래요. 이거 안 맞는다고 그것도 치고서 그 다음부터는 침쟁, 지하권 엄마도 다 다니고 다 다니고서는 살려보려고 안 다녀 안 돼가지고 그 다음 그러고 나니 돈이 다 떨어졌지. 그래서 장사 시작한 거거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걔가 10살을 먹었어 이제. 그래서 서울 재활, 삼익 재활에 저가 있다고 거기를 데리고 가서 넣으려고 갔더니 그 나이는 이렇게 졸업을 나이 되네, 커서. 그래서 뭐 어떻게 한 달에 30만 원인가 13만 원인가 낸다는데 하려고 했는데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죽였어. 너무 다 이제 장사하시면서 키우셨네.
그 아들 있으니까 집에 가면 심심치 않고 어쨌거나. 그 다른 형제들은 다 도와드려? 아, 걔네들은 다 괜찮게 살아요. 그 걔네들은 하는 말이 엄마 이제 그만 장사하고 엄마 노를 해야 돼. 야, 노는 것도 놀아본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 맞아요. 응. 엄마 이렇게 저걸도 치고 노래 교실도 아니야, 아니야. 노는 것도 놀아본 사람. 엄마 그래도 등산 다닐 때 거님 다 다녔고 그래서 외국도 몇 번 갔다 왔고 상관없어 안 놀아. 아, 일하면서 응. 노시면 되지 뭐. 그렇지. 그러면서 다니 그래, 건강하지. 그래가지고는 괜찮다고. 그래서 이거는 한다 했더니 우리 아들은 그래. 그렇지, 엄마. 아주 건강해서 놀기는 그렇죠. 그럼. 응,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 딸 하는 말. 기이걸 놈새끼. 아들 놈새끼 다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잔일은 딸내미가 옆에서 막 다 해주고. 아. 큰일은 뭐 아들이 해주니까 상관없어. 아, 그래서 이번에 내가 저기. 차상인으로 우수빈을 만나봤지. 네, 차상인으로 돼가지고. 차상인? 네, 차상인으로 내가 몇 년 전에 해놨더니 힘들으니까 이렇게 힘든 재산들로 차상인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지금 로또방이 당첨됐어. 어이구, 그래서 내일 모레는 이제 서류 다 가지고 가면 결정이 나는 거고. 그래서 한번 이 자리에서 산다고 했으니까 이거 내가 1년 넘게 2년 넘게 가는 것도 진짜로 있었구나. 와서 보고. 또 봤으니까 나쁜 우리 딸이 엄마 이제 평생 직장 생겼은 게 신경 쓰지 말라고. 아유. 그렇게 인생이 그래요. 걔도 지금 뭐 부여장 그런 그 초입에 그런 딱 고치고 계시니까 영원히 하면서 훌륭하신 분이. 여기서 딱 좋잖아. 네, 여기서 오골이 다 보고 차까지 다 보고. 그럼. 속이 시원하지. 왕년에 차께서 그냥 비 오는 날 세리에 사업하던 그 시절이. 추억처럼 주마등처럼 쓰라고. 우리 그 어머니는 그 부여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평생 또 여기 포장을 짓고 장사하시면서 자식들 키워주신 위대한 박수철이 우리 아들 그리고 서울대 들어갔더네요. 막내 아들이 잘 주셨네. 훌륭하신 분. 장한 어머니 상 다 받으셨네. 그 부여 시장님한테. 어쨌거나 걔 혼자 엄마 고생한다 공부해서 지 혼자 다 자금 타고 집에 자금 다 해서 돈 안 들어갔어요. 걔한테는 진짜 돈 안 들어갔어. 아, 착한 아들이 태어났네. 걔는 진짜 내가 뭐 사와라 하면 10원 남으면 10원 갖다 주는데. 그렇게 정확해서 이게 지금 그 전국에 우리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장터에 상사하신 분이 참 애로사항이 많아. 그런 말을 전국에 한마디 하세요. 어머니 참 고생하신 분들한테. 네, 힘내야 돼. 근데 이게 TV 나오는 분 나보다 더 고생한 사람 많더라고요.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행복한 거예요? 네, 난 아무것도 아니고 나보다 고생한 사람 엄청 많더라고. 애들 좀 2, 5시 들러가면 나냐고 셋밖에 안 돼. 그전보다는 많이 줄었지요. 왜냐면 한 30년 전에는 한 집에 5명씩 다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그 애들을 먹이느라고 뭐 좀 상한 것도 가져가고 뭐 삼은 많이 사야잖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사와도 며느리나 딸들이 뭐라고 해. 이제 안 사가셔. 당신 먹을 것만 조금 먹고 말지 안 사가. 사가면 대우를 못 받아. 이게 그 생활 패턴이 바뀌어서 네, 사람들이. 네, 맞아, 맞아, 맞아. 할아버지, 할머니 둘이 살아도 나와 사 먹고 가시고. 그러니까. 저 시장 가면 반찬 먹고 싶은 거 조금 사가지고 가시지 안 하려고 그래. 조금 맞아. 저기온 사람들은 자신들 준다고 뭐 다 먹고 막 그런 사람 위에 몇 사람 위에는 지금은 다 옛날처럼 막 끓이고 다니는 사람 없고 차를 붙이는 사람 없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원래 부여장이 5일 10일 장인데 네. 네. 한 달에는 이제 31일이라면 나름 31일에 장이 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당진이라든가 그다음에 경남도의 그 영산장이라는 곳이 그렇게 그 31일이 있으면 그다음 31일에 장이 선다. 부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서 오늘 왔는데 마찬가지 부여장도 50장인데 31일에는 그달 그 한 달에 장이 선다. 그런 이제 구조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제 입구에 계셔가지고 우리 토박이 주고 뭐 이 지역의 역사의 주인이신 거예요. 말씀드려 보니까 참 상전수장 공정까지 들어오시고 대한민국 모든 어머니들이 그 마음을 이해 성공하고 있지만 참
고생도 많이 했어. 마음고생 먹고서 다 하셨어. 정국에 지금 계십니다. 박수 한번 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행복한 네, 날만 네.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김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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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야,